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미드저니의 새로운 에디터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드저니의 새로운 에디터는 줌, 펜, 리페인팅, 배열이 리전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포토샵에서처럼 사용자가 직접 이미지를 편집할 수 있어 대단히 유용합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보겠습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미드저니 알파 사이트 주소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표시되는 미드저니 알파 페이지에서 크리에이트를 클릭합니다. 화면 맨 위 프롬프트 입력창에서 조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표시되는 메뉴에서 이미지의 비율을 정하거나 모델, 속도 등을 설정합니다. 저는 비율만 16대 9로 변경하겠습니다. 프롬프트 입력창을 클릭하고 프롬프트를 입력합니다. 저는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를 탄 고양이, 그랜드 캐년과 파란 하늘을 입력했습니다. 엔터키를 누릅니다. 잠시 기다리면 4개의 이미지가 생성됩니다. 그럼 새로운 에디터의 직관적인 줌 및 펜 기능부터 실행해 보겠습니다. 편집할 이미지를 클릭합니다. 표시되는 도구들 중에서 에디터를 클릭합니다. 도구 모음에서 원하는 비율을 클릭하거나 이미지 주변에 표시되는 줌 및 펜 핸들을 드래그해 직접 비율을 조정합니다. 필요한 경우 이미지의 가운데에 있는 이동 핸들을 드래그해 이미지의 위치를 조정합니다. 저는 정사각형 이미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율에서 1:1을 클릭하겠습니다. 이미지의 모서리에 있는 크기 조정 핸들을 드래그해 이미지의 크기를 조정하고 이동 핸들을 드래그해 위치도 조정합니다. 모든 것이 만족스럽다면 Submit 버튼을 클릭합니다. 잠시 기다리면 4개의 이미지가 생성됩니다. 화면 오른쪽 가장자리를 보면 이미지들을 볼 수 있는데 맨 위에 있는 것이 가장 최근에 생성된 것입니다. 차례대로 클릭해 결과를 확인합니다. 확장된 영역이 자연스럽게 채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끝내기 위해 클로즈를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줌 및 펜 기능으로 캔버스를 확장한 후 그곳에 무엇인가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편집할 이미지를 클릭합니다. 에디터를 클릭합니다. 비율을 정합니다. 저는 2:3을 클릭했습니다. 이미지의 위치와 크기를 변경합니다. 프롬프트 입력창에 추가할 대상에 대한 내용을 입력합니다. 저는 하늘에 커다란 우주선이 떠있다를 입력했습니다. 더 이상 변경할 것이 없다면 Submit 버튼을 클릭합니다. 입력한 내용이 이미지에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물이 살짝 마음에 들지 않네요. 좌우 폭을 넓히고 위쪽에도 공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Submit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마음에 드네요. 이번에는 기존 이미지에서 특정 부분만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배열이 리전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편집할 이미지를 클릭합니다. 에디터를 클릭합니다. 이미지에서 선인장을 꽃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도구 모음에서 이레이저가 선택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브러쉬 크기 조정 슬라이더를 좌우로 드래그해 브러쉬 크기를 조정합니다. 마우스의 바퀴를 앞 또는 뒤로 굴려 브러쉬의 크기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에서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싶은 부분을 클릭하거나 드래그합니다. 해당 부분이 이미지에서 삭제됩니다. 잘못 지웠다면 도구 모음에서 취소 버튼을 클릭하거나 리스토어 버튼을 클릭하고 이미지를 클릭 또는 드래그해 복원할 수 있습니다. 도구 모음에서 다시 이레이즈 버튼을 클릭하고 삭제할 영역을 설정합니다. 삭제할 영역 설정은 정밀하게 할 필요는 없으며 생각보다 조금 더 넓게 영역을 설정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조금 넉넉하게 영역을 설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프롬프트 입력창에서 프롬프트를 수정합니다. 저는 기존 프롬프트에서 선인장을 삭제한 후 활짝 핀 아이리스 꽃이라는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Submit 버튼을 클릭합니다. 결과는 그리 좋아 보이지 않네요. 지우개로 삭제한 영역이 활짝 핀 아이리스 꽃이 표시될 만큼 충분히 크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우개로 더 넓은 영역을 삭제한 후 Submit 버튼을 클릭했더니 드디어 마음에 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친 김에 아이리스 꽃에 어울리지 않는 화분도 삭제했고 프롬프트에 아름다운 흰색 도자기 화분을 추가해 이미지를 완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미드저니의 새로운 이미지 에디터에서 이미지를 확장하고 특정 부분을 다른 것으로 교체하는 줌, 펜, 리페인팅, 베어리 리전 기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대부분 디스코드에서도 가능한 것이지만 좀 더 직관적으로 작업할 수 있어 앞으로 많이 활용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